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돌로미티의 미주리나 호수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. 풍경이 아주. 오늘은 날씨가 어제만큼 좋지 않네요. 지금 눈이 살짝씩 오고 있고, 하늘이 거의 안개 같은 걸로 뒤덮여가지고 뿌였습니다. 원래 이 돌로미티 지역이 트레킹으로 유명한 지역이라서 사실 트레킹을 목적으로 왔는데, 지금 눈이 보이시나요? 무릎까지 눈이 차가지고 지금 트레킹 코스도 다 막혀가지고 트레킹을 못하는 상황입니다. 국도 주변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미주리나 호수 근처에 슈퍼가 있더라고요. 먹을 것좀 사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. 지금 저희 숙소가 여기고 저희가 지금 이 정도까지 걸어왔습니다. 그리고 미주리나 호수가 이쪽. 지금 걸어온 거리는 3분의 1 정도 걸어온 것 같습니다. 이제 미주리나까지 1마일. 차오. 지금 고프로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추워서 그러니 고프로가 계속 꺼집니다. 자, 날씨가 영하 10도네. 영하 10도면 고프로가 꺼질 만하네. 와, 여기는 뭐 거의 여기가 원래 미주리나 호수인 것 같은데 지금 눈밖에 안 보입니다. 미주리나에 도착했습니다. 세계문화유산 돌로미티. 눈 때문에 뭐 하나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해가 뜨긴 떴어요. 저기 여기가 이제 미주리나 호수를 거점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뭐 상점이나 기념품샵, 바, 카페 이런 데가 모여있는 그런 좀 관광지 같습니다. 오, 태극기도 있어. 아, 날씨만 좋았으면 진짜 너무 예뻤겠다. 지금 저희가 있는 숙소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마트에 도착했습니다. 어우, 눈사람이 됐어. 어우. 아, 진짜 다행히, 너무 다행히 마트 문 열었습니다. 여기는 뭐, 이런 빵 같은 것도 팔고, 카페랑 마트랑 같이 있는 구조 같아요. 와, 물 진짜 싸네. 호텔에서는 이 500ml 하나에 1.5유로 받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1.5리터에 0.45야. 진짜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어 아주. 이 쇼핑백 좀 탐나는데? 여기가 원래 저희가 가고 싶어 했던 그 트레킹 코스입니다. 이게 이 산이 바로 트레치메. 저 와인을 먹으려고 했는데 와인 오프너가 없어가지고 찾아다니다가 이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. 아, 근데 오프너가 비싼데? 이게 6.49? 아, 얘도 6.9인데 얘는? 무슨 오프너가 이렇게 비싸? 배보다 배꼽이 큰데? 와인이 아까 3점 몇 유로짜리가 있었는데. 자, 이제 와인. 가장 중요한 와인. 먹고 죽자. 아, 이게 있네. 아, 딱 이 느낌이 있구나. 그렇지. 그렇지. 점심으로 여기 있는 빵을 먹을까 했는데 차라리 점심을 방금 산 과자나 이런 걸로 때우고 저녁에 그 저희 숙소에 뷔페를 하거든요. 그게 17유로인가 18유로인데 차라리 버텼다가 저녁 한 끼를 제대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제 뭐 커피나 한잔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호수가 안 얼었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. 반영. 역시 반영 있을 때가 예쁘긴 하네요. 자, 저희는 이제 장을 보고 저희 카페에 앉아서 좀 쉬다가 다시 숙소로 출발합니다. 돌아갈 때는 가는 길에 지나다니는 차들을 있으면 히치하이킹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. 제발 태워줘. 야! 아까는 그렇게 차가 많이 지나가더니 차가 안 보입니다, 이제. 다 집에 갔니, 벌써? 야, 야, 이 뒤에 자리 있구만. 거의 포기 직전.
히치하이킹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한 10대 넘게 떠나보냈어요. 지금 이 상태로 거의 한 시간을 더 걸어가야 됩니다. 거의 이거 재난영화야 지금. 와, 이거 눈 계속 이대로 오면 도로까지 통제할 것 같은데. 거의 고립되기 일보 직전입니다. 아, 마스크 쓰고 걸으면 앞이 안 보여. 안경쟁이들의 가장 큰 고충이죠, 겨울에. 어? 설마? 약간 산 봉우리들로 위치를 좀 가늠했었는데 이제 산 봉우리도 안 보여서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드디어 숙소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. 저희가 아까 사진 찍었던 산 이제 한 10분?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이, 뭐 눈사람이 됐어 아주. 아마도 여기가 숙소로 가기 전 마지막 오르막길일 것 같습니다. 아, 입이 얼어서 말도 잘 안 나오네. 와, 드디어 숙소가 보입니다. 들어가서 와인을 진탕 마셔야지. 와, 이 호텔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네. 안녕하세요. 5분? 오케이, 오케이. 와, 드디어, 와, 여기 창밖으로 눈 내리는 거 예쁘다. 진짜. 와, 진짜 집 같다. 아, can I get some? Yeah, same one, please. Grazie. 네, 그치. Grazie. 여기가 뷔페식이라서 이제 먹을 만큼 저기서 떠오면 됩니다. 저녁 뷔페 값이 19유로. 조금 비싸긴 한데 뭐 한국도 애슐리 같은데 2만원 넘어가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메뉴가 뭐 과일이랑 디저트류 있고 그다음에 샐러드 종류도 있습니다. 저쪽에는 뭐 시리얼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아까 파스타 받았던 데서 스테이크랑 닭고기, 아스파라거스랑 뭐 채소 이런 거 받았습니다. 또 여기도 레어로 구워주셨습니다. 마지막 디저트. 자, 이렇게 저녁까지 호텔에서 뷔페를 먹었고요. 아, 근데 좀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 음식들이 너무 다 짜고 느끼하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많이 못 먹었습니다. 특히 맨 처음에 먹었던 파스타가 아주 그냥 어우, 파스타 면이 그렇게 두꺼운 거 처음 봤네. 아무튼 이번 돌로미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.